이런 분이야. 아 맞아. 어깨를 잘. 어? 오. 이효리네 이효리. 아, 맞아 맞아. 아니다. 정답. 아, 정답. 누구, 마이클 잭슨. 뒤수의 나를 들어봐. 이쯤도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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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그룹이 되면 이쯤도 있고 이쯤도 있고 이쯤도 있고 이쯤도 있고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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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짱 10점 만점에 10점
음악 주세요. 안 밀려, 안 밀려, 안 밀려. 테라 탈락, 테라가 없었어. 자, 네가 제일 최종으로. 여기서 웃으면 안 돼요. 자, 손 들리고. 물어 봐야지. 물어 봐야 돼. 네, 포인트 포인트 될 것 같아. 자, 뭐 개인 편하게 약간 얌전하고 조신한 경고 괜찮다. 경고 괜찮다. 약속해. 야, 잠깐만. 모자이크 보내준다고 약속해. 그 다음에 시원하지 마. 간단하죠. 사과 하트 페이너. 간단하죠. 일수고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시원하지 마. 조르지 마 그랬죠. 조르지 마 이렇게 줘. 섹시한 거. 약간 귀엽고 넌 몸매 가지니까 이렇게 조르지 마. 어디 가지 않아 되어줄게 너의 베이베. 너무 어렵다. 되게 간단해 근데. 조르지 마.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넌 이거보다 이거 나 이거. 그래 몸은 안 되겠지. 내가 치면 되겠다.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복장갑입니다. 자 복장갑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 고무 장착률까지 써봐 써봐. 그냥 히치디 니가 먼저 해. 희철이는 다리가 아파 이번엔 팔 탈 네. 이번엔 희철은 다리 턱살이 너무 하얘가지고 아니, 다리에 뼈가 쎄 있어서 안 됩니다. 그게 아니고 아 그래? 자석 갖고 와봐 한번 끝나. 오오 잠깐만. 오오 잠깐만. 이제 2006년도 8월 10일 아직도 기억나요. 이제 그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제가 새벽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멤버 동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동해랑은 완전 친형제 같은 그 정도로 아끼거든요. 서로 막 네. 엄청 친하고 그래서 아 무조건 가야 된다. 그래서 목포를 제가 그때 신인 매니저분과 목포를 갔어요. 네. 그래서 갔다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잤죠. 그래서 자다가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. 이제 누가 막 깨어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교통사고가 교통사고. 난 거야. 아, 그때 제가 왼쪽 다리가 다 부러졌었거든요. 아, 처음 교통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활동을 로쿠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
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춤을 못 추는데 어쨌거나 댄스 가수는 춤을 춰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슈퍼주니어 해야 하니까. 네,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또 이제 돈돈 댄스곡 막 센 거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 나는 다리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멋있는 안무 이런 걸 저 때문에 날려야 되니까 그렇지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다리나 잘 움직이지 않은 상태. 그죠. 다리는 왜냐면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. 아. 우리 은영이랑 신종이랑도 얘기했고 우리 실재명이랑도 얘기했던 게 그냥 발라드만 녹음을 하고 이제 무대는 안 서는 게 낫지 않을까. 괜히 저 때문에 또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미안해요. 물론 같이 쓰고 해야 싶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은혁이가 먼저 말을 꺼내주더라고요. 형 그냥 쏘리쏘리 때처럼 잠깐 나와도 그냥 우리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. 잘 해야죠. 최대한 진짜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. 시간